자, 낚시 녹화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일기 속담에 대한이 소환집에 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이 있듯이 연중 이때가 가장 추울 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낮 서울지방의 기온이 영상 5도 2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을 3 내지 4, 5도나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밤에서 내일 오전에 걸쳐서는 약한 기압골이 우리나라를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습니다. 입춘을 하루 앞두고 오늘 영동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렸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해상에서는 파도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지방 해 뜨는 시각은 7시 34분입니다. 지금 보신 게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마지막에 본 것은 아마 한 2, 3년? 그때 같은데요?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예. 글쎄요. 저 때는 나도 참 잘생겼다.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저 때는 이 머리 숱이 많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머리 숱이 다 세월 따라 가버렸죠. 그래서 참 나도 많이 늙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방송에 가장 많이 출연했던 출연자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방송 출연 횟수를 따지면은 제가 아마 가장 많이 출연했을 거예요. 제가 한참 그 방송할 때는 하루에 평균 3번 내지 4번 정도 출연을 했거든요. 그런 세월을 30년 정도 했으니까 아마 출연 횟수는 가장 많았을 겁니다. 방송 생활할 때는 꿈을 꿔도 항상 방송 시간에 늦어가지고 고생하는 꿈을 꾸곤 했어요. 기상대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동환 의원 날씨 예보해 주시죠. 네네. 중앙기상대 나가 있는 김동환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김동환 의원. 네네. 중앙기상대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환 보도위원. 김동환 보도위원하고 날씨에 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서 내일 오전에 걸쳐서는 전국에 걸쳐 10 내지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번개 천둥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돌풍이 일 때도 있겠습니다. 방송을 하고 나면은 그 예보를 발표한 예보관보다 방송을 한 사람이 더 예가 타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밤 11시쯤 돼가지고는 내가 생각할 때 이때쯤 되면은 구름이 끼어와야 할 텐데 과연 구름이 끼어오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슬그머니 우리 집 옆에 있는 뒷동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늘을 한참 쳐다보다가 그래서 그때는 우리 집 사람한테 의심도 받았어요. 밤 11시만 되면 슬그머니 없어졌다가 한 시간쯤 있다가 실무시 들어오니까 어디 갔다 오는가. 거의 밤에 잠을 못 자요. 거의 못 잡니다. 계속 그냥 바깥 내다보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만 있다가는 그냥 출근해버려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낮 최고 기온도 오늘 낮 기온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제가 그 일요일에 아침 방송을 마치고 부부 동반해서 고향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니까 모두들 가까운 그 가게나 이런 데로 소나기를 피해서 다 뛰어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못 들어가죠. 들어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 혼자 소나기를 다 바깥에서 맞았어요. 그때 야, 그 세상에 많은 직업 중에 하필이면
한 차례 내리는 소나기도 피할 수 없는 직업을 가졌구나. 그런 후회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예, 58년 12월 26일에 올라왔어요, 서울을. 근데 그날은 날씨가 겨울 날씨답지 않게 아주 폭한 그런 날씨였어요. 제가 평소에 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사범대학을 가려고 사실은 서울에 그 원서 살 겸 해서 서울에 올라오던 길이었어요. 기차관에서 신문을 봤는데 국립중앙관상대 직원 모집 요강이 났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니까 여기 한번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될 정도면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내 실력을 한번 가늠을 해보기 위해서 사실은 거기가 시험을 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합격이 된 거죠. 그때는 사실은요, 그때 취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58년도, 59년도 초 어디 취직할 데가 있어요? 공무원 아니면 뭐 학교 선생 아니면 극소수의 은행원 그 정도가 전부예요. 오늘날과 같은 삼성이 있어요, 대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1959년 9월 17일경이죠. 우리나라에 강력한 태풍이 지나갔죠. 사라. 피해가 한 2,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0명 정도. 그